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인천 면허시험장 장례 기능 코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면허시험장은요, 총 길이가 약 510m 정도 되고요, 총 과제 시간은 9분 38초에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출발 위치인데요, 여기서 운전장치 장능력 4가지 중 2가지를 랜덤으로 하시고요, 출발을 하셔서 첫 번째 돌발 지역 돌발로 한번 잡으시고, 자, 경사로 한번 정지하셨다가 3초 뒤에 출발, 그 다음에 이쪽 2차로로 차로 변경해서 2차로에서 좌회전, 이때 방향지시등은 안 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교차로를 한번 통과하시고 두 번째 나오는 돌발에 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를 한번 하시고 나오셔서 우회전, 그 다음에 또 교차로, 두 번째 교차로 해서 좌측 방향지시등 켜시고 좌회전, 그리고 네 번째 돌발, 주차 나올 때 세 번째 돌발, 돌발 주의하시고 다시 좌회전 하셔가지고, 자, 가속 구간, 기어변속이나 속도를 올리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돌발 주의하셔가지고 마지막 종료까지 해서 9분 38초에 끝나시면 되고요. 5초 초과할 때마다 마이너스 3점, 3점씩 감점되니까 2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험관 지시에 따라서 차에 올라타시면요, 바로 시험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한 30초에서 한 40초 정도 지나서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차에 처음에 타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시트 조절. 예. 의자를 자기 체형에 잘 맞추셔야 됩니다. 키가 165 이하로 키가 작으신 분들은 쿠션이나 방석을 챙겨 가셔가지고 좀 더 시야가 확보되게 의자를 조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트 조절이 끝나면 사이드 미러를 보시고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좌측 우측 사이드 미러 조절하시는데, 지면이 다 보이게 하시고, 자, 왼쪽 선 또 오른쪽 선이 좌측에 이렇게 보이게끔, 그리고 내 차는 조금 보이고 뒷바퀴가 살짝 보이게, 자, 우측도 마찬가지 지면이 다 보이게 하시고요, 내 차 조금 보이고 뒷바퀴 조금 보이고, 자, 선이 보이게끔 조절을 하십니다. 자,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방법은 유튜브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안전벨트를 채우십시오. 자, 안전벨트를 먼저 안 하고 사이드 또 시트를 먼저 하는 이유는, 자, 우측 사이드 미러 조절하려면 손을 쭉 뻗어야 돼요. 그리고 시트도 마찬가지 앞뒤로 조절하시다 보면 안전벨트가 불편해서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채우면 상관없는데 안 채우시는 분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러면 실격되겠죠. 그래서 안전벨트는 세 번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비상전멸등 위치를 파악을 해 놓으십시오. 가끔 돌발 나오면 정지는 잘 하시는데 비상전멸등을 좀 늦게 켜가지고 감점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찾느라고. 그래서 비상전멸등 위치를 미리 파악해 놓으십시오. 다섯 번째는 가끔 이제 핸들을 조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동이 안 걸린 상태에서 핸들을 조작하시면 락이 걸려요. 핸들 락이 걸려서 엔진 시동을 거세요 하면 시동이 안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핸들을 좌측으로 쭉 밀면서 시계 방향으로 키를 다 돌려주시면 시동 걸리니까, 락이 풀리니까 웬만하면 시험 시작 전까지는 핸들은 조작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가지가 끝나면 차에 달린 채전기를 한번 보세요. 내 채전기가 신형 채전기인지 구형 채전기인지, 그리고 채전기 보시면 이 총점수 보이죠? 이게 100점에서 시작합니다. 감점 방식이니까. 그리고 시간은 여기서 K죠. 전체 시간입니다. 마찬가지. 자, 100점 만점. 그리고 여기 보면 색깔이 세 가지가 된다 그랬죠? 초록, 그 다음에 주황, 그 다음에 파란색. 예. 초록은 과제가 끝난 거고요. 파란색은 과제가 남아있는 거고요. 여기 파란색은 과제를 준비하라 뜻이고, 주황은 과제를 하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채전기 보는 영상 올려놨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합격은 80점. 아직 20점 여유가 있죠. 감점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차분히 집중하셔서 마지막까지 완주하신다면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채전기를 보고 있다 보면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엔진 시동을 거세하면 멘트에 맞춰서 시동을 걸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운전장치 조정 능력 네 가지를 시험 보는데요. 첫 번째가 야간에 주행할 때 켜는 등, 야간 주행등 또는 전조등을 켜고, 그 다음에 상향등, 그 다음에 하향등으로 조정하는 것을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좀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윈도우를 닦아주는 와이퍼 조정 능력. 와이퍼 조정 능력.
자, 와이퍼를 켜고 끄는 것을 테스트합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자, 내 차의 방향을 알려주는 좌측으로 갈지 직진 갈지 우측으로 갈지 방향 지시등 조작 능력, 일명 깜빡이라고 그러죠. 예. 방향 지시등 조작 능력. 네 번째, 예. 차를 출발시키려면 기어를 넣어야 되죠. 기어 변속 조작 능력. 자, 이거는 제 유튜브 영상 올려놨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랜덤으로 시험을 보시는 겁니다. 운전장치 조작 능력이 끝나고 나면 예. 지금부터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올 겁니다. 그럼 멘트를 다 듣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좌측 방향 지시등 켜고 출발하면 한 5초에서 10초를 까먹어요. 그래서 미리 출발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출발 준비. 첫 번째, 방향 지시등을 미리 킵니다. 운전장치 조작 능력 과제가 끝났기 때문에 방향 지시등 켜도 감점 안 당해요. 그냥 미리 키십시오. 두 번째, 주차 브레이크를 미리 내립니다. 주차 브레이크. 그리고 내리고 나서 계기판을 한번 꼭 보세요. 계기판을 보셔가지고 자, 주차 브레이크 등이 있죠? 느낌표 빨간색 또는 브레이크라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이게 꺼졌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가끔 주차 브레이크를 덜 내려서 실격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각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브레이크 올렸다 내렸을 때 계기판 한번 1초만 봐주는 이 습관 때문에 합격을 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꼭 계기판을 보십시오. 세 번째는 출발하기 전에 심호흡을 합니다. 그죠? 편안하게 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믿고 예, 출발하십시오 하면 이종 보통은 P레인지에서 D로 브레이크 밟고 옮겨서 브레이크만 떼고 출발합니다. 엑셀 밟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돌발이 나오기 때문에 수동은 클러치 밟고 1단으로 넣고 브레이크는 발을 떼시고 발을 뗀다라는 게 엑셀을 밟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에서 발을 내려놓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에서 살짝 발만 이렇게 살짝 얹는 거예요. 힘을 빼고. 왜냐면 돌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클러치를 천천히 들면 차가 출발합니다. 아셨죠? 예. 자, 이제 출발하는데 이때 주의할 게 집중해야 되겠죠? 삑 소리 나면 깜빡이 꺼야 됩니다. 삑 소리 나면, 예, 삑! 한번 꺼주시고요. 만약에 이때 방향지등 안 끄면 감점 되죠? 방향지등 소동 위반 감점입니다. 근데 방향지등 감점만 먹으면 다행인데, 첫 번째 돌발이 나오면, 방향지등 소등 위반 감점이다 이 멘트가 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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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를 안 들리게 가려버려요. 묻혀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돌발을 못 잡아요. 그럼 감점 되겠죠. 그래서 이 방향지등을 안 끄는 바람에 여기 돌발까지 못 잡아가지고 다른 데서 돌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나왔을 때는 10점, 5점에서 15점을 감점 먹을 수 있다는 거 이 점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돌발을 잡고 나면 방향지등 언제 끄냐고 물어보는 분들인데요. 빨간 램프 보이죠? 이 램프가 꺼지면 끄시면 돼요. 이 램프가 끄시면. 그리고 이제 가는데 자 채전기에서 자 이 출발 그림, 이 녹색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이 사라지면서 이 경사로 그림이 뜬 거예요. 그럼 이 돌발은 안 나와요. 예. 이 과제를 준비하라는 거기 때문에 과제 준비하는데 돌발이 나와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돌발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브레이크 발언지고 출발했죠. 자 경사로 그림 떴으니까 아 이제 돌발 안 나와. 그럼 엑셀을 살짝 밟아줍니다. 시간 다 추가합니다. 몇 킬로까지? 네, 10에서 15킬로까지만 살짝 밟아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정지선이 내 시야에 가려지면 네, 브레이크에 발을 얹고 관성으로 타력으로 올라갑니다. 타력으로 올라가시고 채전기가 탁! 그죠?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브레이크 밟고 정지. 그리고 나서 여기 초 보이죠? 초? 마음속으로 3초가 아니라 2초를 보고 1초, 2초, 3초 그럼 브레이크 떼고 엑셀 눌러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1종은 3초 되고 반클러치 하시면 늦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까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초 내지 2초에 반클러치 미리 하고 계세요. 그리고 3초 되면 브레이크 떼세요. 만약에 내가 반클러치 했는데 시동이 꺼져버렸다 1초에 했는데 그럼 반클러치가 너무 많이 들린 거죠. 그럼 재빨리 클러치 꽉 밟고 시동 거세요. 브레이크 떼시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 떼면 뒤로 쭈르륵 밀려요. 네. 그래서 1초 되면 반클러치 하고 2초 3초 되면 브레이크 떼고 그럼 차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자 4km 정도 됐다 싶으면 클러치를 다 들어버리세요. 그리고 내리막을 내려가는데 1종은 아무것도 안 밟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1단계의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속도가 빨라지지 않아요. 그냥 느린 속도로 내려갑니다. 2종은 내리막에서는 가속도가 붙어요. D레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브레이크를 살짝 살짝 쓰면서 내려갑니다.
자, 여기 왔을 때, 1차로 왔을 때 여길 꺾는 걸 어려워 하시는 분들 많죠. 여기 꺾는 거나 여기 꺾는 건 어려워 하지 않는데 여길 꺾는 걸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꺾을 때는 내 시야를 봤을 때 사이드 미러 끝선이랑 이 연석이랑 일치하면 전제하십시오. 위에서 하늘에서 본 시점이 아니고요, 3인치 시점이 아니고 여기가 아닙니다. 시선으로 봤을 때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사이드 미러가 요 정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번 잠시 일시정지, 말 그대로 1초만 정지했다 브레이크 떼세요. 그럼 천천히 속도가 줍니다. 그죠? 속도가 주니까 속도에 맞춰서 핸들 돌려서 가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뒷바퀴가 걸릴 것 같아. 사이드 미러 봤더니, 우리가 사이드 미러 내려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뒷바퀴가 걸릴 것 같다. 그러면 핸들 푸세요. 그러면 차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다시 감으세요. 그래서 감았다, 걸려, 이렇게. 그래서 나눠서 돌리시고, 안 걸리면 굳이 이렇게 나눠서 안 돌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급커브는 속도를 줄이면 쉽습니다. 속도가 빠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9km도 초보분들한테는 빨라요. 자, 돌고 나면 여기서 우측으로 차로 변경합니다. 차로 변경하는데 방향지를 킬 필요 있다 없다? 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시정지선이 있지만 정지하는 게 아닙니다.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오면 정지하시고요, 차가 여기 오고 있으면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방향지를 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렇게 돌고 나면, 이제 핸들 풀리고 나면 얼른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 신호등을 보세요. 자, 여기가 이제 시간 단축 구간이에요. 20만 안 넘으면 되죠. 그죠? 속도를 약간 올립니다. 자, 신호등을 봤더니 빨간불이에요. 그죠? 그 요 신호등 10초마다 바뀌니까 내가 속도를, 빨간불이 지금 들어왔어요. 속도를 올립니다. 자, 요 정도에 파란불 들어왔어요. 초록불. 그럼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진행합니다. 10초 동안 충분히 지나가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시고. 자, 여기서 초록불이었어요. 초록불에 들어왔어요. 자, 엑셀 밟습니다. 자, 브레이크 발언자이죠. 왜? 가다가 여기서 빨간불로 바뀌어요. 여기서 초록불일 때는, 여기서 빨간불일 때는 여기 왔을 때 초록불 들어오고, 여기서 초록불일 때는 여기 와서 빨간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천천히 가면 신호 두 번 바뀌어요. 두 번 바뀌면 또 긴장도 되고 오히려 신호 위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왔는데 여기서 이제 주황색 불이 들어온 거예요. 자, 정지선 넘었죠. 주황색 불 들어왔어요. 여기서 정지하면 실격됩니다. 이때는 바로 엑셀을 탁 쳐서, 1초만 탁 쳐서 통과합니다. 아셨죠? 주황색 불은 3초 정도 들어오는데 적색일 때 범퍼가 정지선 넘으면 실격인 거예요. 여기서 적색 들어왔다, 그럼 빨리 지나가야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브레이크 발언제 됩니다. 왜? 두 번째 돌발 나올 수 있으니까 브레이크 발언제고. 자, 1번 주차장 누가 주차하고 있죠? 그럼 본인은 어디로 한다? 돌아서 2번이나 3번을 가십시오. 3번보다는 2번이 좀 더 유리해요. 돌아서 2번에 가서 직각 주차를 합니다. 주차는 제가 올려드린 주차 영상 보시고요. 자, 주차를 하고 나오면 돌발, 세 번째 돌발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올 때는 가속구간 여기서 오는 차가 있을 수 있어요. 요 정도 왔을 때는 이 차를 보내고 나가십시오. 여기 있을 땐 상관없는데 여기 있을 때 나오다가 이 중앙선을 넘어버리면 접촉사고 나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때 주의하시고요. 자, 우회전. 자, 자, 좌측 방향지시등 켜시고 마찬가지 멈췄다 가실 때는 자진 들어오면 엑셀 툭 주시고 다시 발은 브레이크 얹고 가십니다. 자, 이렇게 돌고 나면 네 번째 돌발 나올 수 있죠. 여기 돌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브레이크 발 얹고 가다가 최전 그림이 이렇게 가속 그림이 떴어요. 그럼 돌발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돌발은 살아있죠. 안 나오죠. 그러면 이 돌발은 언제 나온다? 여기서 100%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림이 뜨면 이 과제를 준비하라는 거기 때문에 돌발이 안 나오는 겁니다. 편안하게 엑셀을 살짝 밟아줘도 되죠? 시간 단축 구간은 여기랑 돌발이 안 나오면, 돌발을 미리 했던가, 여기입니다. 여기도 약간 시간 단축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 나오는 차가 있으면, 엑셀 밟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자, 주의하시면서 돕니다. 그리고, 자, 왼쪽. 좌회전. 자, 채전기를 보시면, 아직 파란불이죠? 이때 속도를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올리면 감점입니다. 진입속도 위반. 아직 속도 올리면 안됩니다. 핸들 똑바로 하고 전방 멀리 보시고, 자, 채전기 보십니다. 자, 주황색불 들어왔어요. 그죠?
그리고 속도 올려야죠. 붐 몇 킬로? 20킬로 이상. 근데 딱 20킬로 맞추면 감점되니까 아날로그는 아날로그가 좀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늘을 딱 20킬로 맞추시면 20킬로 이상이 안 된 거예요. 18킬로, 17킬로예요. 그럼 감점되겠죠. 네. 그래서 한 3킬로, 4킬로 정도까지는 바늘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속도를 바로 줄여야 되죠. 이 채전기가 주황색일 때 속도 줄여야 됩니다. 초록일 때 줄이면 감점됩니다. 네, 종류속도 위반. 그리고 정지하셔도 감점입니다. 정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발은 브레이크 있어야 되겠죠. 네, 돌발 나오니까 정지, 돌발 비상등 멘트. 그리고 네, 경광등 빨간색이 꺼지면 비상등 빨 끄고 출발. 자, 1점도 마찬가지입니다. 1점도 돌아서, 자, 사진 돌아서, 자, 왔더니 채전기가 파란불 떴어요. 아, 그러면 가속 구간 준비해야 되니까 이 돌발은 안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내가 미리 2단을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자, 2단 바꿔 상관없는데 2단을 바꾸시면 체감 속도가 두 배나 빨라져요. 실제로는 한 5km, 6km 빨라지는데 체감 속도가 두 배가 빨라지니까 되게 빠르다고 느끼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차가 있으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차가 있으면 2단 바꾸지 마시고요. 나오는 차가 없으면 2단 바꾸십시오. 그래서 이쪽으로 좌측으로입니다. 여기 와서 2단을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여긴 좀 안전하겠죠, 그죠? 단 여기 커브라서 속도가 빨라지면 당황할 거예요. 이때는 클러치 동력을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중력과 마찰력에 의해서 속도가 1단계의 속도만큼 줄 거예요. 그리고 핸들 풀고 나면 다시 클러치를 팍 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왜냐면 시동이 꺼질 수 있어요. 나 만약에 속도를 내가 클러치 밟고 여기를 좌측으로 돌았는데 속도가 4km까지 줄은 거예요. 근데 클러치 확 대면 시동 꺼져버립니다. 7km 이하에서는 무조건 꺼지기 때문에 2단은 7km 이하면은 클러치 천천히 드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 여기서 기어변속 하면 감점이죠. 예, 아직 파란색이죠. 예, 기어변속 하면 안 돼요. 이 색깔일 때 기어변속하고 가속을 하는 겁니다. 예,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들어옵니다. 자, 주황색 떴어요. 그럼 기어변속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기어변속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침, 교본에 알려주는 방법. 자, 어떻게 하죠? 속도, 부 2단이니까 올립니다. 몇 킬로? 23킬로, 24킬로까지 올립니다. 그죠? 그리고,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클러치를 밟고, 3단 넣습니다. 그죠? 그리고, 속도를 줄입니다. 그죠? 줄이고, 20 이하로 줄인 다음에, 기어 2단 바꾸고, 나옵니다. 1단 아직 바꾸면 안 됩니다. 1단 여기서 바꾸는 분들 다 감점이에요. 자, 초록색으로 됐을 때 1단 바꾸는 거예요.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돼요. 안 바꿔도 감점 안 됩니다. 단지 속도가 빨라서 당황할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르쳐 드리기가 어려워하죠, 다들. 네, 그래서 과제를 기어 변속하고 속도하고 나눠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도가 이제부터 붕, 23km 속도 줄여. 몇 킬로까지? 네, 10km까지 줄이세요. 네, 줄이신 다음에 그럼 천천히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천천히 가면 아직도 여기가 여유가 있죠. 네, 기어 변속할 여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말한다, 3단, 2단 바꾸고 나가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세 번째 방법은 거꾸로 기어 변속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주황색 됐습니다. 기어 변속부터 3단, 2단 그리고 천천히 클러치 들고, 자, 부 20 이상, 20이야 이종 보통처럼. 자, 과제를 나눈 거예요. 첫 번째는 붙여서 멀티적으로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속도과제, 기어변속과제. 세 번째는 반대로 기어변속과제, 속도과제. 이렇게 나눠서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 가끔 댓글에 기어변속과제 영상대로 따라했는데 실격됐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죠? 자, 이거에 기어변속 하신 거예요. 파란색일 때 기어변속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과제. 숙제 시간에 숙제를 해야지. 왜 쉬는 시간에 숙제를 합니까? 네, 쉬는 시간에 숙제하지 마세요. 네. 자, 이제 돌발 잡고, 마지막 돌발 잡고, 자, 좌회전해서. 자, 가끔 이제 우측 방향진도 언제 키냐 묻는 분들이 있는데, 핸들 풀리면 바로 키세요. 여기서 키는 것보다 여기가 낫잖아요. 미리 키세요. 원래 30m 후방에서 키는 거잖아요, 도로주행에서. 그럼 여기서 키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깜빡이 꺼지면 다시 키시고요. 자, 깜빡이 안 끄셔도 됩니다. 가끔 여기서 이제 종료 글자가 안 보니까 정지하고 안전벨트 푸시는 분들 있죠? 절대로 안 됩니다. 다 잘해놓고, 자, 끝까지 나오세요. 그러면 채전기에서 멘트가 나옵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그 멘트가 나오면 더 이상 채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어 빼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내리시면 됩니다. 끝까지 나오십시오. 끝까지.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까지. 자, 인천면허 시험장 장례기능 코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영상 많이 보시고 차분히 잘 준비하셔서 장례기능 웬만하면 한 번에 붙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긍정의 포스로 합격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